Pro like gym, waves on swim, and a rock tins with a text. Butterfly doors on the Tesla, I just spend shit on gas.꽤 걸어야 되는데? 잠깐만. 큰 끝인가? 절로. 절로 쪽? 쉬운 거. 어머, 색깔. 포차. 이 수프가 진짜 맛있대. 어, 트러플? 응. 좋아. 샐러드 뭐 먹지? 어, 멋있다. 서퍼들의 파워 부스터. 이거 왜 이렇게 좋았지? 여기는 성수동에 있는 이샐러드라는 곳인데. 성수동? 아, 그러니까 성수동이 원래 있는. 저는 원래 성수동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집 근처에 더현대가 있거든요. 더현대에도 이샐러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들릴 일이 있어서 들린 김에 한번 와봤어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짜란. 이거 너무 조그만한데? 이거 뭐야? 이 가격이 이렇게 싸지 않은데 이거 너무 1인분량 아니에요? 그쵸, 미국에서 이제 급식 먹을 때 딱 한 끼로 나오는 정도인데. 아니, 약간 강아지 밥 같기도 하고 그 영양 간식 같은. 저 스프도 맛있어. 매워. 너무 양이 작은데? 우와, 참 나눠드렸어. 사이좋게 나눠 먹어. 더 떨어지겠다. 사이좋게 나눠 먹어보자. 오, 맛있겠는데? 왜 더 큰 거 가져가? 맛있겠다. 신기한 맛이야. 이게 그릭 요거트가 들어간 샌드위치래요, 맞죠? 올리브랑. 태어나 처음 먹어본 맛이야. 건강해 지는 맛이에요. 난 맘에 들어. 좀 씁쓸하다. 별로 맘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오늘 스프가 찐이다. 이 샐러드는 양송이 트러플 스프를 꼭 드셔보세요. 아, 배불러. 제가 더현대에 왜 왔냐면 이 모자를 사러 왔습니다. 이거 저번에 잠깐 들려서 써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무신사나 이런 데 있을까봐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쵸? 응, 없었어. 어, 무슨 색 사지? 둘 다 너무 예쁘다. 이거 빨간색도 있더라고. 근데 그건 진짜? 아예 품절. 아, 노란색도 예쁜데? 아, 그니까 오늘 옷에 노란색도 잘 어울리는데 사볼까? 그러니까. 일단 노란색. 이거 진짜 얼굴 진짜 작아 보인다. 어, 나 같은 대두에게 딱이야. 그니까. 이거 얼굴 진짜 완전 작아 보인다. 그니까. 얼굴 엄청 작아 보여. 아니, 얼굴 저 원래 작아요. 막 이러면. 이것도 예쁜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요. 가, 포켓몬. 이 컬러도 예쁘지? 어, 예쁘다. 이건 그냥 기본, 검은색은. 아, 고민이네. 다 살까? 너도 큰 손이잖아. 그니까. 이것도 너무 어, 이거 컬러 조합이 너무 예뻐. 빼서 그러면. 아, 근데 이건 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 검은색은 필수고. 필수야? 포인트. 아, 이거 내가 뒤에 눌렀을게. 오빠는 머리가 크니까. 아니야. 어때, 우리 완전 힙합 커플 같다. 괜찮다. 노란색 약간 너무 너무 치지? 잼민이 같나 약간? 잼민이 아니라고요. 잼민이라고 놀리지 마세요. 근데 네이비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오늘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 저 사실 머리 안 감아가지고 쓰고 다니거든요? 이거 할까?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저는 지금 이제 돈을 버는 어른이니까 이거 두 컬러를 플렉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맛에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나 이거 뒤에 플렉스할래. 오케이. 어, 노란색도 근데 사고 싶긴 한데 일단 이거 써고 쓰고 다녀보고 만족스러우면 또 사러 와야지. 오케이.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감사합니다. 맞다. 잘 있어, 노란색. 다음에 꼭 데리러 올게. 재밌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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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쇼핑해서? 네. 저 오늘 기분 안 좋았거든요. 운동이 힘들어가지고. 머리 안 감은 거 티나? 화룡치야. 모자 갖고 싶어 혹시? 하나? 검은색 뭐 어떻게 안 될까? 어떻게 좀 필요해? 검은색? 빨리 가야 돼.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떡해. 얼굴 진짜 작아 보인다, 그치? 그니까. 강남은 너무, 항상 너무 막혀. 갔다 올게. 응. 카페에 있을 거야, 그러면? 어, 연락하세요. 어, 전화할게. 끝나면 연락해. 여기 뭐 잠실을 하는. 뭐지? 사람 너무 많아. 안 돼. 머랭이들, 저 진짜 용감을 줬어요. 여기 자리가 하나도 없는데, 혼자 오신 분이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앞자리에 앉아도 되는지 물어봤어. 나 완전 생각보다 소심한데. 다행이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뭔가 먹을 수 있게 되었어. 커피 시켜야지. 이게 진짜 맛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저 혼자 먹기 너무 커가지고. 여기 안에 크림치즈 들어있고 빵이고, 이것도 먹을 수 있는 뭐 라이스페이퍼 같은 거. 이거는 여기서 제일 유명한 시그니처 케이크. 손도 오시네. 저 녹차를 안 좋아해가지고. 만한 크로와상. 오늘의 OOTD. 다행히도 2인 자리가 따로 구석에 나가지고 후다닥 바로 자리로 옮겼어요. 제가 카페에 혼자 올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워낙 핫팩 카페니까 좀 어색하고 그렇긴 한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모르는 언니랑 합석했다가 저 자리가 나가지고, 저 자리가 남네요. 가보겠습니다. 하고. 후다닥 여기로 옮겼거든요. 인사까지 하고. 저 나름 혼자 잘 노는 것 같아요. 제가 꽤나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인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 노는 것도. 종종 혼자 카페 와야겠다. 아,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인사해.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안방입니다. 귀엽게 생겼다. 잠시 여기 좀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안방하고 둘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원래 여기 테이블에 앉고 싶었는데 지금 자리가 가득 찼네요. 어, 이렇게 있으니까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 많이 기다렸어? 아, 진짜? 자기들끼리 할 얘기 있다고 지금 뒤돌아가지고 얘기하는데, 너네 나 빼고 소금 그리지 마라. 모자 쓰니까 뭔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찍어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잘 섰다.
긴장감을 주는 인테리어에 지금 힙템 코디. 이 필터 마음에 들어. 이거 맞아. 옷정보 물어보실까봐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기준이란 브랜드 원피스 기억나세요? 그 원피스에 반팔 버전이 약간 비슷한 이렇게 디자인으로 나와가지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뭔가 포세시가 나와서 좋다. 저도 이제 친구가 생겼어요, 여러분. 정말 혼자가 아니다. 이거 친구라고 하고 있었던 거 있지? 인사해 하면서. 인사해요. 내가 그냥 친구야? 남자친구. 아니, 부끄럽잖아요. 대중한테 그런 거 밝히면 안 되지. 오늘 연예인 놀이하고 있단 말이야. 아, 그래? 제가 저번에 더현대에 갔는데 꼰대가라서 팝업 매장에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티셔츠를 입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아 이거를 사야겠다 했는데 사이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입고 애정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꼰대가라서 한남동 쇼룸에 가면 재고가 있을 거라 그래서 사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위에 템버린즈 잠깐 들리죠? 살 거 있어가지고 룸 스프레이 진짜 그 좋은 거 그거 선물로 한번 사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거 사고 바로 한남동으로 이동합시다. 아 죄송해요. 너무 딱딱하잖아. 뒤에 배경 잘 나오고 찍어줘. 선물 잘 나고 템버린즈에 왔습니다. 뭐 살 거냐면 이거 000 요거 100ml로 선물 포장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포장. 네. 인공호 100ml로 하시고요. 템버린즈 네. 멤버십 가입되어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신규 가입하시면 저기 9,000원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아, 네,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편지 봉투 안에 모두 작성하실 수 있는 편지자하고 선물 영수증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안쪽에는 구매하신 거 샘플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이거 발레띠가 6,000원이에요. 짱이다. 저 이렇게 비싼 데 처음 봐. 이거 보고. 그게 라지야? 아니 이게 미디움이야? 이게 미디움. 미디움 살짝 정핀 느낌 날 것 같아서. 내가 어깨 넓어가지고. 라지가 딱 그. 살짝 루즈한 느낌 날 것 같아 라지가. 입어볼 수가 없어서 아쉽다. 어때? 괜찮은데?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지? 그럼 이거는 라지로 사가겠습니다. 예쁜데? 스웨트도 그게 마지막이에요. 아 진짜요? 그러면 사야겠다. 나는 빨간색 입으면 안 돼? 아 빨간색 입고 싶어? 어때? 어떨 것 같아? 사실 빨간색이 포인트 되긴 하잖아. 그런가? 어울리는 어깨인데 커플룩으로 예쁘게 입으실 거면 그렇게 입으실 거 같은데 너무 빨간색이 입으면 아 내가 빨간색하고 예지가 내입기 아니 아니 그러면 난 네이비 오 그래 응. 괜찮아? 아니 그냥 뭐 괜찮아. 이렇게 신을 내면 해보자 입어볼 수 없으니까 기분 괜찮죠? 네 괜찮다. 그러면 요것도 하나 줄게. 네. 이번에 나올 라인이요? 이거는 계속 시즌 있어. 그러니까 너무 꾸민 것 같아가지고 목걸이만 딱 빼면 괜찮을 것 같아. 목걸이가 너무 멋쟁이 남이어가지고. 아니야 이거 너무 멋쟁이 스타일이야. 살짝 부담스러워. 어디 가셔? 이거 민망했죠. 도전해보는 거 더 이제 나이 먹기 전에 여자친구분은 이거 계속 입고 싶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오버핏을 입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아. 네. 내가 다시 한번 입어볼게. 이번 컬러는 한 개밖에 없나요? 네. 어때요? 맞아. 아니 진짜 멋있어. 아 그러니까 이쁘긴 해. 알고 있어 이쁜 거? 성형외과에서 입혀주는 가운 같기도 하지만 내추럴한 느낌이 없어서. 근데 별로 그렇게 꾸민 느낌 아니야. 여기가 밋밋해서. 모랭이들 여기 10만원 이상 사면은 주차비가 무료더라고요. 1시간. 괜히 아까 놀래가지고 와 진짜 한남동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들면서 막 진짜 와 아무리 그래도 6,000원 좀 아니지 않나? 와 진짜
어떡하지, 당장이라도 차 잘못 왔다고 그러고 뺄까 나 고민 많이 했거든. 근데 갑자기 구매하셨으니까 한 시간 무료라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원래 꼰대가 그 하트 패치 라인이 엄청 유명했잖아요. 근데 요렇게 CDG 라인이 요즘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요거를 사러 왔는데 남자친구도 저를 따라 산 거 있죠? 어떡해. 그래서 제가 빼서 입으려고요. 2X라지 사이즈고 이거는 라지 사이즈인데 커플티보다는 제가 두 개 다 입을까 해요. 이 가격은 128,000원? 6,000원 정도 하는데 원래는 이제 꼰대가 이제 해외 가서 일본 가서 사오는 게 가장 저렴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비싸게 팔았죠. 그치, 어. 많이 비싸게 팔았는데 원래는 온라인에서 사면은 이제 해외 배송비랑 이런 거 막 배송비 5만원, 4만원 이렇게 붙어가지고 20만원 가까이 조사해야 되죠? 거의 싼 데 찾아도 거의 18만원 이 정도? 그랬는데 이렇게 매장 와서 사면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배송비가 안 붙고. 그래가지고 우리 머랭이들도 혹시나 이런 거 사실 건 매장 가서 사시는 걸 추천. 옛날에는 여기 한남동 꼰대에 와도 재고가 아예 없어가지고 이제 이건 DP여서 못 사세요 막 이랬는데 이제는 좀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제가 입으면 다시 유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입고 예쁘게 코디해서 힙하게 힙걸 느낌으로 코디해서 우리 머랭이들을 꼬실 거거든요. 그쵸? 우리 머랭이들이 하나씩만 사줘도 그러면 어디 유행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다 기둥 뽑히지. 기둥 뽑히지, 기둥 뽑히지. 제가 이거 좀 힙걸스럽게 한번 코디해서 한번 사진 올려볼게요. 오늘의 힙걸 아이템 산 거 요거랑 요거랑 그 다음에 이어폰은 제가 가져온 거고요. 오늘 여튼 완벽한 힙걸이었던 것 같아. 그 이리 와. 아, 어디죠? 저는 엉덩이 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엉덩이 쇼.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되고. 엉덩이 닭가슴살 같다, 꼬꾸야. 아니야, 그냥 세게. 그렇게 좋아? 오늘 민카롱 박스 스포가 담긴 브이로그가 업로드 되는 날이거든요. 그거 이제 업로드 하면은 저의 오늘 하루가 끝납니다. 아우, 브러쉬 쓸까? 쏠거야. 여기 같이 인사드리자. 저의 소소한 하루. 오늘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혼자 카페도 가서 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모자도 사고 쇼핑도 좀 되게 오랜만에 한국 갔고 그래도 너무 재밌었는데 우리 머랭이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얘 옆에 있으니까 저 왜 이렇게 못생겨 보여요? 미안한데 난 나보다 예쁜 애랑 같이 이렇게 사진 안 찍거든? 브이로그를 진짜 잘 찍어보려고 요즘 노력하고 있어요. 느껴지시나요? 우리 머랭이들 제 영상 항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의 브이로그 있다면 언제든 댓글 올려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영상 세팅하러 가야 돼가지고 이만 사라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여워. 오늘 하루 너무 반갑고 즐거웠어요, 머랭이들. 안녕. 꼬꾸야.